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상층 원룸이고요. 방은 작아요. 왜냐면 지상층 가격이 500에 35입니다. 내부 깔끔하고요. 신축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깔끔합니다. 많이 건물 외관이나 뭐 내부나 다 깔끔하고 지상층이 500에 35도 되고 200에 38도 되고 보증금은 좀 조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관리비는 10만원에 다 포함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난방이 무제한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방도 지금 따뜻한 상태고 이제 반지하면 이것보다 넓은지 구할 수 있습니다. 지상층으로 한번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가 2m 40 나오네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40. 2m 40 나오고 이제 여기 길이를 한번 혹시 침대를 둘 수 있는 그건지 한번 길이를 재 보겠습니다. 여기. 여기 이렇게. 이렇게는 1m 40 나오네요. 1m 40. 여기 딱 여기 벽까지입니다. 그리고 여기 창문 있는 쪽 재보겠습니다. 2m 90. 2m 90 나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는 2m 90 나오고 나머지까지 화장실까지는 재진 않을게요. 화장실까지는 재진 않고 여기 싱크대 부분만 빼고 이 벽까지 이렇게 지상층으로 깔끔한 집 중에서는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상층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5만원 낮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상층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